기억 나기에 처음에 복길이라고 연습 때 나왔을 때 아우 어디서 처음에 보석 같은 걸 찾았지. 아우 우리 집에 왠지 우리 복길이하고 어울렸어 너와. 선생님 그런 말씀 해주셨어. 그렇지. 네, 선생님 그런 말씀 해주셨어. 조금 생성맞다가 아니라 어쩜 그렇게 우리 복길이 큰 복길이 같아. 심장이 터질 뻔했어요. 그런 말씀 해주셨어. 내가 너한테 해줄 거야. 왠지 너 우리가 진짜 복길이 같다 이러셔가지고. 나 솔직히 알았어. 그러니까 감독이 보는 눈하고 그렇죠. 눈이 있는 거야.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꾸민가 생신가잖아요. 연극을 하고 전 전공도 아니었으니까 연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원이 기다 복길이? 그 복길을 내가 하라고 사람들 다 부르는 복길이? 네. 너무 부담스러워서 며칠 도망갈까도 생각하고 연기를 그만둘까도 생각하고 별 생각 다 했었어. 너무 부담스러운 거. 네.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? 그래, 기분은 지금 잘 나가고 있구나. 네. 아유, 이 갑자기 어느 날 성인이 돼서 짱 났잖아. 맞아요. 부담이 됐지. 이제 연기를 너무 하고 싶고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을 해서 가져왔죠. 진짜 연습을 했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랬어? 진짜 혼신을 다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정신도 없어요. 제가 어떻게 했는지. 근데 그때 평소에는 그렇게 뭐 당황하거나 떠밀거나 그랬다고 전혀 못 느꼈고 너무 또 감사하게 잘한다. 내가 천방지축을 쳐다봐.